소득이로 안 가요. 준비 안 해요. 하겠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강렬한 옷을 또. 속만 스타벅스 먹는 거? 어, 됐거든요. 아, 나 쿠폰 8개 있었는데, 그 뒤에 사람이 한 6명 기다리고 있었는데, 쿠폰을 찍어달라 그랬어. 안 된다는 거야. 다른 쿠폰, 다른 쿠폰, 다른 쿠폰 했는데, 유통기간이 아니야. 유효기간이 11월 1일, 1일이다. 오, 향수 냄새. 뿌려야지. 나도 진짜, 옷 진짜 튄다. 아. 핸드폰이요? 아니, 게임이지. 네. 하나씩 밖에 없어가지고. 오버 주세요? 네네. 이거 하면 또 어느 정도 장재현 그 해설을 하는 거 들어보면. 말이 많잖아. 뭐지, 그, 뭐라 해야 되지? 옆에 캐스터가 말을 거의 못해. 말이 너무 성대 나가면 같이 막 치고받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어 그냥. 아, 네네. 그렇군요. 예, 예. 어, 근데 정찬성 하는 거 봤는데 와, 진짜 그렇게 결론이 나죠. 어? 정찬성 봤어? 안 봤지. 어떻게 됐대? 실시간으로 봤어. 나 이겼어? 졌어. 졌어. 힘드네. 마지막에 진짜 종이 딱 울리는 순간 그때 맞은 거야? 버저비터로 맞아가지고 카운터워치 맞고 KO 된 거야? 아니 근데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 걔가 이렇게 피하면서 어. 이걸 올렸는데 팔꿈치에 이렇게 맞아가지고 그냥 KO. 와, 1초. 그게 우리나라 선수가 당한 거니까 이게 반대였으면 진짜 엄청 역대급 KO인데. 와, 완전 럭키 엘보라기에는 걔가 몇 번 그런 동작을 했어가지고 몇 번 얻어 걸렸으니까 계속 이거 하나부터 그냥 자빠지면서 아니 얻어 걸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시도는 하더라고. 근데 그게 걸릴 줄이야. 1초 남기고. 아, 스포티비 중계를 그렇게 봤습니다. 스포티비 성적해야 되는데 SBS를 해가지고 보고 있으면 너무 웃겨.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장지현만 계속 얘기해. 예예예. 예, 예. 통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예예. 예. 어제 바셀 졌던데? 그저께인가? 바르셀로나 지고 메시는 이기고 맨유 지고 어 너무 빨간 거 아니야? 못하라고 그냥. 유격적이요. 빨간색을 샀는데 유격적이어도 옷은 안 빨간데 옷까지 빨개. 너무 깔맞춘 것 같아. 나이 들면 까리야 무조건. 저 형 은근 축구 많이 보는데 은근이 아니라 영국이 형 축구 해설자들보다 더 많이 봐요. 그냥 광이에요. 예. 나 호날두 잘 되는 게 너무 좋아. 난 아무 상관없는데. 아, 어제 이강이 퇴장하는 거 보고 나도 울 뻔했잖아. 불쌍하더라고. 누가 누구 보고 불쌍하다 그러냐 지금. 이과인이 뭔가 그 호날두가 이렇게 이과인한테 한마디 할 때 그 이과인과의 약간의 그 신경전의 느낌이 좀 있었거든. 그 느낌이 좀 묘하더라고. 어제 그 레알에서 이과인이 호날두가 오니까 또 딴 데로 유베로 가고 유베에서 또 호날두 오니까 밀란으로 가. 뭐 이게 꼭 그게 완전한 연관관계 아니더라도 이강인 아니고 이과인. 이강인은 잘 안 봐요. 못 보죠. 나와요. 그치. 어제는 그 스포티비 해설자가 얘기를 잘했어요. 이강인 퇴장당하길래 아유 막 욕하고 있었는데 오늘 원래 이강인 더비라서 자기 호날두한테 밀려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했는데 페널티킥 실축하고 호날두는 골을 넣고 자기는 퇴장당하고 그래가지고 머리 다 빠졌더라고. 아, 불쌍하더라고.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욕은 안 하고 있잖아 지금. 날씨가 추워요. 아.
청와대가 문과인가요? 무슨 얘기인가요? 이과인이라고. 생방보다 생녹방이 더 위험한 남자 정영국 씨입니다. 그냥 입 열면 다 사고예요. 아, 손흥민은 안 뛰나 이제? 어디? 손흥민 너무 누락되는 거 아니야? 토트넘? 어, 거의 안 나오더라고.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 이거 혼자 하고 있는데. 아니, 노래를 다 나오면 보였어. 오늘 그건가? 노래지? 네. 정관장 모델 같다고. 근데 신기한 게 홍삼을 먹으니까 커피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 건 있더라고. 커피는 왜 나? 잠을 못 자요, 요즘에. 직원을 못 구해서. 잘못됐지. 손 다 여기 기름 다 튀겨가지고 다 작살나고 뭐. 여기다가 테이프랑 붙여놨는데 여기다가 차돌 15kg 써놨는데 위에다 붙여가지고 지워지지도 않고 이거. 차돌박이 15kg. 여러분 그 정도로 잘 된단 말이 아니라 그냥 직원이 없다는 거예요. 직원이 없는 거예요. 못 구해요 직원을. 아, 곱창 먹으러 한번 또 가야 되는데. 아, 그거 뭐지? 청년 실업급여 나온다며? 나라에서. 일 안 하면. 2년 동안 90만원씩 나온다며? 한 달에. 그래서 일을 안 한대.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어, 왜 그걸 못하게 해? 너 아, 되게 해준 거야. 관련이 없는 본인의 혼잣말. 여러분, 배텐 방송과 전혀 관련이 없어. 혼자 얘기하는 거야, 그냥. 예. 위험하죠? 예.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요. 이게 사람들이 술 마시면서 하는 얘기를 다 주워듣다 보면 퍼즐이 안 맞춰져요. 소혜가 나간 거야? 아니요. 안 나갔지? 드라마 촬영 때. 그 소외 대타로 지금 홍진호 씨가 하고 있는 거야? 응. 아니, 조리 막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홍진호 씨 매니저예요? 이러더라고. 오, 아, 진짜. 가게에. 어,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배텐 하시죠? 예. 네. 어, 홍진호 씨 배텐 하고 있어요. 어, 알았어요. 그 뭐라도 주셨어요? 뭐라도 좀 줘야지. 안 줘. 이미 술이 여기까지 취했어, 이미. 난 하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배트에 들어온다는 얘기, 야구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를 하다 말고 그냥 갔어 저쪽으로. 홍진호 씨가 아니라 그냥 매니저. 매니저. 나 원래 남자한테 불친절하잖아. 여자한테도 불친절하잖아. 아, 친절해. 얼마나 친절한데. 난 등치가 커가지고 무슨 음식에 문제 있나 들고 왔는데 홍진호 씨 매니저라고 그래가지고 몰랐어. 야, 이분은. 이분에게 이득되는 사람 빼고 다 불신절합니다. 갑니다. 7. 오, 시작해야지. 5, 4, 3, 2, 1. 진 사진. 제일 불친절한 사람이 주례한테. 주례생한테 제일 불친절한. 홍석천. 디와이스 직업. 김미려. 박금님 등등 피해. 안녕하세요. 11월 19일 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트와이스의 Yes or Yes였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요즘 깨톡에서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피해가 늘고 있다며 이국주, 홍석천, 트와이스 지효, 김미려, 박금님 씨 등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이디를 도용당하거나 또 이런 수법에 당할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언급된 박금님은 우리 메인 작가의 어머님인데 실제로 지난주에 당하셨다고 해서 손해가 꽤 컸다 들었습니다. 이 메신저 피싱 사기범들은 아이디를 해킹해서 메신저 계정을 만들고 이름과 프로필 사진의 말투까지 연구해서 똑같이 따라하는 바람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의심을 좀 해보시고 돈 보내기 전에 꼭 통화를 해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일단 돈 얘기가 메신저에 나온다. 네, 그러면 절대 네,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예. 근데 예, 이제 미래에는 그런 것도 나오지 않겠어요? 통화했는데 목소리까지 따라하는. 왠지 그 미드 블랙미러 보면 뭐 다 되잖아요. 따라하는 게. 분석을 해가지고. 아무튼 가뜩이나 얼마 없는 인간관계를 이용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용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 땡톡이 온다? 다 의심이라고. 안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더덕 퀴즈쇼. 오늘은 음악 덕후 퀴즈. 가을과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 발라드 노래 퀴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노래를 좀 듣는다, 노래방에서 분위기를 좀 잡는다 하는 분들은 함께 풀어봐도 되겠습니다. 본 코너 전에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정영국 씨와 같이 소개할 거니까 문자도 보내주세요.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베텐은 카카오TV를 통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스케줄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놨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리죠. 동점? 진짜 3대0이네요. 3대0이네요. 렛츠고 7차전. 네. 톡톡 가요. 7차전 가면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린드블럼이 나올 수 있잖아. 7차전. 두산의 유일한 슬픈 강점. 외국인 투수가 동시에 나올 수 있다라. 슬픈 강점이지, 유일한. 7차전 가면 SBS 중계. 여기에 많은 게 걸려 있습니다. 내일 SBS 편성표가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뽀디도 한, 본격 연애 한밤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거 있고, 스포츠뉴스 하는 장예원. 메인 앵커들도 다 모든 게 이제 뒤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생방송 투데이 같이 이런 아나운서들 3명 선체스 아까 지나갔는데 선체스 진행하는 사람들이 다 내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야구를 그것 때문에 보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제 밑으로 두산 팬들이 좀 많이 제가 강제로 해놓은 게 있어서 다들 응원하고 있죠. 최영아 선배도 박선영, 장예원, 최영아 두산팬 좀 밥 좀 밥을 왜 굶고 다녀? 공양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밥을 못 먹어요. 자, 가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정용국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정용국입니다. 네. 프리선언 문자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네. 정지우 님이 패기 있게 3단 조립형 서랍장을 사고 한 달 넘게 방치 중인 나 비정상인가요? 이제 서랍장에 담을 물건을 사셔야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게에 그 철제 서랍장을 하나 샀어요. 예. 되게 큰 거. 근데 이제 조립을 뒤에서 비 오는 날 하고 있었는데 비가 온 거예요, 그날. 근데 이 팔을 다 뒤집어서 낀 거예요. 한 시간 반이 더 걸리거든. 네. 버렸어요. 승질 나가지고. 와, 짜증이! 네. 다 반대로 다 설치를 한 거예요, 그거를. 아, 최악이네, 진짜. 네, 최악이죠. 다시 풀고 하기도 그렇고. 버렸어, 그냥. 예. 물건 돈 주고 버려야 되잖아요, 커서. 예? 돈 주고 버려야 되잖아요. 써니까 가져갔던데, 철제라서. 아, 그래서. 그래요? 예. 네, 가져가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네. 그분도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반대잖아, 이러고. 네. 아, 잘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게 조립형, DIY, 뭐 이런 거 팩이 있게 샀다가
아, 짜증나가지고. 초반에 예. 남자분들이 이런 거 폼을 많이 잡아요. 예. 아, 이런 거야? 뭐 대충 뭐 설명서 없이 해도 괜찮지. 딱 조립이 끝나면 나사 네 개가 남아있어요. 무조건 잘못된 거거든. 예. 손으로 막 나사 이제 돌리다 보면 손이 아파가지고 짜증나서 내던지는 경우 있고.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전동드릴 사야지. 뭐 이러다가 전동드릴 올 때까지 일주일 기다리고. 방치하고. 자, 893, 오늘 근데 왜 이렇게 빨갛게 입고 오신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그래요. 모자 빨갛고, 지금 니트 빨갛고, 네. 그, 패딩 조끼까지 빨간색으로 왜 이렇게 깔맞춤을 하고 오셔가지고. 이게 나이 들다 보니까, 네. 아, 색깔 접목이 어려워서, 하나로 가자. 아, 이런 원톤으로. 네, 그렇죠. 성재형 옆에 왜 케찹통이 있어요? 네. 정확한 지적. 땡관장 사원 같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8964님. 아, 8934님, 에휴, 지난 생록방 때 배그곰의 눈물 보고 후원하려고 문자 보냅니다. 3개 보냈으니까 150원 후원했네요. 이건 뭔가요? 아, 제가 생록방 할 때 그 밥을 못 먹어서 라면을 저희가 제가 혼자서 그냥 생록방 켜놓고 아무 말 없이 먹었거든요. 관종이는? 그게 관종이에요. 어, 네. 그랬군요. 지금 근데 정영국 씨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가지고. 소리가 너무나 지금 너무 없어 보이죠? 예. 아, 진짜. 근데 밥 먹는 게 이게 안 먹다 보면 습관이 돼가지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요? 네. 자, 교훈. 누가 라면 먹을 때 슬픈 음악을 깔면 누구라도 불쌍하게 됩니다. 제가 먹는 걸 제가 나중에 다시 보니까 북극곰 같더라고요. 진짜. 굶주린 북극곰. 아, 그래서? 네. 좋네요. 7392님, 축하해주세요. 저 드디어 태권도 3단 합격했습니다. 2년 동안 준비했거든요. 오, 축하드립니다. 3단이면 인정을 해줘야죠. 네. 솔직히,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화 묶으면 1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3단은 진짜 이건 실력이 축하드립니다. 있는 거니까 축하드립니다. 저희도 싸움 잘하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공손합니다. 그렇죠. 축하하고요. 네. 김민식님, 배디, 장지현 의원이 요즘 자네를 싸네로 읽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하다니. 잘 적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 가서도 이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네. 언제 독일 중계할 일 없나? 그러면 첼시가 왔을 때 무조건 자네로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에 뭐. 예. 독일과 리벤지 매치 같은 거죠. 1212님, 집에 남은 미역국에 라면 사리를 넣어 먹었더니 꿀맛이네요. 이렇게 후여친에게 해줄 요리가 늘어났어요. 요즘 봤더니 미역국 맛 라면이 새로 나온다고, 나왔다 그랬나? 어, 그래요? 네,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오, 맛있겠는데? 굉장히 잘 먹는다고. 미역라면. 네. 저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4848님, 곱창과 잘 어울리는 주종은 뭔가요? 용국수님 아시겠죠? 이건 이제 곱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상대방? 네. 남자끼리 넥타이 부대 쫙 오면 무조건 소맥. 곱창 한 3개 시켜놓고 한 맥주 한 20병씩. 네. 이렇게 먹고, 이제 그, 싸우는 커플들은 소주를 한 잔씩 따르고 마시질 않습니다. 곱창은 다 타요. 네. 아. 그러니까 누구가 같이 앞에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주종은 상관없습니다. 아, 네. 스님 역시 현안이 있다고. 그렇죠, 거의 있고. 싸운 커플인데 고청으로 외우죠. 일단 와서 네.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아, 네. 남자가 보통 말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죠. 예, 예전에 일단 그 말 나오면 잘못된 거거든요. 말실수들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아,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곱창집 사장님의 관찰력 보소. 그거 보고 있어요. 할 게 없어가지고. 맥주는 잘 안 어울리나요? 그냥 맥주는? 맥주는 이제 보통 여름에 많이 드시긴 하는데 맥주를 많이 드시면 많이 안 계시고 보통 거의 소맥을 많이 드세요. 거의. 알겠습니다. 와인은? 와인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콜키지 봤습니까? 차지? 뭐요? 콜키지 차지. 뭐요? 아, 그러니까 보통 술을 들고 오면 네. 이렇게 잔 세팅해주는 그런 돈을 받죠. 세팅비? 예.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콜키지 차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저희는 쿨합니다. 저희는 그때 옛날에 그 와인 동호회 하시는 분들이 예. 저희 가게를 생뚱맞게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술을 먹어도 되냐고. 그래서 드시라고 세팅비 안 받는다고. 와인 8병 드시던데.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맥주 4병밖에 못 팔았어요. 아, 그러면 잔은 다 해드리고? 잔은 다 갖고 왔어요. 아, 본인들이 갖고 왔어요? 잔을 다 놔두고 간 거예요, 그 와인잔을. 아, 정말요? 그래갖고 잡았는데 플라스틱이더라고. 다 버렸어요.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소맥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트와이스와 엑소가 신나는 댄스곡으로 음악 차트를 점령하고 있지만 그래도 요즘같이 쌀쌀하고 썰렁한 날은 날씨와 잘 어울리는 감성 발라드를 들어줘야 제맛이죠. 임창정의 소주 한잔, 김범수의 끝사랑 같은 스테디셀러 발라드부터
폴킴의 너를 만나 같이 떠오르는 발라드까지 노래방 발라드 차트와 장르별 음악 차트에서 한자리 차지하고 있는 발라드 노래 퀴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더덕 퀴즈 쇼! 네. 가요를 거의 안 듣기 때문에 안 듣죠. 예, 아예 안 들어요. 그러니까 틀어놓기만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고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커피숍 갔다 왔는데 벌써 크리스마스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캐롤 틀어야죠. 오, 틀고 있더라고요. 네. 곧 트시겠네요, 그러면? 저희는 뭐 일단 1위부터 100위까지만 틉니다. 그래요? 차트. 아, 이제 뭐 마트에서 트리 팔고 있고 백화점도 트리 장식한 곳들이 생겼습니다. 오, 예. 크리스마스. 네. 정용욱 씨는 고창집에 가가지고 이 노래 트네? 이렇게 했더니 몰라. 몰라요. 네. 1위부터 100위까지 클립. 전체 듣기. 예. 세상 칠한 남자. 자, 최애 발라드 곡 없죠? 없습니다. 네. 네. 하얀 겨울? 하얀 겨울. 미스터 2? 그것도 그 아 근데 정용욱 씨가 그 감성에 사로잡혔던 이유 뭐예요 그 당시에? 그때 당시 사춘기잖아요. 고등학교 때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김범수 씨랑 박정현이 부른 그 박정현 씨가 부른 그 하얀 겨울이 아니라 그냥 미스터 2. 미스터 2. 예, 20년 전. 그 감성. 아 그때는 이제, 감수성이 조금 있었다. 그때는 이제 다 같이 즐기는 때니까. 그리고 아. 뱅크에 가질 수 없는. 아 너무 옛날 노래다. 박정현의 올해 같은 말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정용국의 어떤 청소년 시절. 그렇죠. 감수성이 그래도 조금 있었던. 그 시간 다 이렇게 들었어요. 중2 때 어땠어요, 중2 때? 중2 때는 이제 그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딱 그거죠. 좋았습니까? 아, 좋았죠. 하수빈 씨, 너너너. 이런 거죠. 야 그렇군요. 아, 동자승 시절이라고 하십니까? 속세 시절 감성. 머리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튼. 감정에 취해서 발라드 듣다가 혹은 부르다가 뭐 울고 그런 적은 없던 거죠? 아, 그런 건 아예 없죠. 아예 없고. 네. 알겠습니다. 남들이 부르는 거 보고 이제 너무 못 불러서 욕하는 경우는 있어도 아, 네. 발라드는 뭐. 그렇죠. 센치해질 때가 있나요, 근데 기분이? 저요? 네. 저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기분을 노래로 달래거나 뭐 노래에 맞춰서 흥이 나거나 이런 게 아예 없습니다. 아, 기분에 뭔가 언짢으면 욕하고. 그렇죠. 네. 그냥 뭐 들리는 대로 듣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렇게 삽니다. 아, 평균 남성들의 그 감성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근데 이제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네. 노출을 많이 안 하시는 것 뿐이지, 제가 이제 밖에 앉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게 나와서. 네. 그러면 이걸 잘 모르시겠지만, 보통 다니시는 분들의 한 30% 정도는 전화통을 하고 다니시고, 네. 그 정도의 또 반 정도는 혼잣말을 계속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만큼 세상에 불만이 많다는 얘기죠. 아. 저 사람 보면서, 쟤도 욕하는구나. 아, 테이블 텅텅 빌 때 뭐 듣냐고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센치질. 아, 음악 꺼놔요. 꺼놓고 뭐예요? 그냥 밖에 보고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손님도 없는데 음악까지 있으면 시끄러워요. 그래요? 꺼놓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노래 퀴즈 진행 방법을 설명해 주시죠. 네, 다 아시겠지만 미리 신청해 주신 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인기 발라드 노래 중에서 랜덤으로 한 곡을 골라서 들려드릴 건데요. 곡 전체를 다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콕 집어 얘기해 주시면 그 부분을 1초간만 들려드리고 어떤 곡인지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당 노래의 두 지점을 골라드릴 기회를 드리고요. 두 번의 기회에도 맞추지 못하면 자동으로 전화가 끊깁니다. 그리고 0초부터 10초까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러네요. 예, 초반을 달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쪽은 금지 구역으로. 근데 오늘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보니. 오늘 그냥 봐줄게. 아, 왜? 오늘 녹음이 걸려가지고 오늘 한번 봐주러 가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0초부터 10초까지 그동안 선택을 못하는 기간을 저희가 좀 가졌었는데. 그렇죠. 금지를 풀고 0초부터도 가능한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대로네요? 그렇죠. 공지하지 네. 마, 그냥. 그럴까요? 자, 만약에 노래를 맞추시게 되면 치킨 상품권을 드리고요. 문제를 잘 풀면 치킨을 걸고 더블 치킨을 받을 모험의 기회도 드리니까 1단계 퀴즈부터 잘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도전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아, 너무 어렵다. 너무 광범위하긴 하네. 광범위하지? 아, 좋아했던 노래가 있었다, 발라드. 이루의 까만 안경, 이것도 오래됐지. 그래도 그거는 성인이 된 다음 아니야? 2000... 이게 무슨 내용이야? 까만 안경 쓴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이게? 가사를 듣다가... 선글라스 쓴다는 얘기 아니야? 네, 선글라스. 와, 안 보인다는 얘기야? 눈물 흘려도 안 보인다. 아, 그런 뜻이 있었어? 몰라. 우는 걸 안 보여주겠다고 이런 거 아니까 슬픈 표정을 그래서 선글라스 밑으로 이제 눈물이 흐르는 남자들이 그 노래를 제일 많이 부르던데 여자분 한 분은 앉혀놓고 그대랑 같이 네 조만간 얘기죠 네, 그렇게 부른다 그걸 햇빛 보면 변하는 선글라스 2000원짜리 햇빛 보면 신명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잠깐 몇 번? 1번이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서울 사는 조명환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이제 리듬 타시면서 얘기하시네요. 아, 그게 아니라 지금 아, 그 배경에 피아노 음악 같은 게 나오고 있는데 혹시 무슨 재즈바 같은 데 계신가요? 아닙니다. 뭔가요? 피아노 학원? 저희 딸이 지금 치고 있어요. 아, 느낌은 그쪽에서도 라디오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도 라디오 하는 거 같고. 예. 네. 클래식 DJ와 연결된 것 같고. BGM을 깔아주고 계신 거예요, 따님이? 예, 네, 되게 크게 잘 들려요. 아, 그래요? 네, 그거 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옆방으로 왔는데. 네. 아, 그래요? 원룸인가요? 네네. 아니죠? 네. 아닙니다. 장난, 장난. 네. 네. 오늘 자. 저희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저희가 오늘 발라드 노래를 맞추는 퀴즈인데. 네네. 평상시에 어떤 발라드 노래를, 자주 듣나요? 발라드는 다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목소리 굉장히 가을이 있네요. 예. 약간 그 감수성이 네. 느껴진 것 같고 이분 노래방 좀 가셨을 것 같고요. 네. 아, 노래방 좋아합니다. 그래요? 혹시 그럼 뭐 결혼하셨을 때 그 프로포즈 그 와이프분한테 뭐 불러줬나요? 결혼식 날 했습니다. 어떤 노래 불러줬습니까?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쿨 이재훈 씨요? 아, 예, 예. 아 그렇군요. 네. 네, 됐어요. 네, 혹시 그러면 한 소절 진짜 기막히게 하시면 제가 기회를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럼 기회가 총 세 번이 되는 거죠? 네. 네.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노래 불러야 되나요? 본인이 잘하시는 발라드. 네. 잘하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럼 부르겠습니다. 네. 네. 떨리네요. 여기가 라디오 같아. 네. 자, 해보시죠. 난 행복합니다. 내 소중한 사랑. 그대가 있어 세상이 더 아름답죠. 예, 됐습니다. 네. 네. 저희 지금 그 실로폰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실로폰 온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자. 됐습니다. 네. 실로폰이 이제 도착했습니다. 네. 죄송해요. 실로폰이 보통 이제 결혼식 사회를 보면 프로포즈를 못한 신랑분들이 많아서 네. 그 이제 사회자한테 신랑의 노래를 부른 순서가 있다라고 하면 네. 노래를 불러요. 네. 딱 이 정도 느낌으로 부릅니다. 떨려가지고 그럼 네. 신부가 아무 표정이 변화가 없어요. 네. 울지도 않고 웃지도 네. 않고 펑펑 울었어요? 아 그래요? 실망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그 아저씨 왜 이렇게 하악거리냐고 숨소리가 지금 너무 들어오거든요. 네. 예, 염소창법이 듣기 좋긴 했는데 네. 살짝만 그 송화기에서 입을 떼주시면 감사드리고 네. 난 행복합니다. 네. 아저씨 뛰어다니면서 노래 불러요?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공기반 소리만 안 됩니다. 네. 자, 여가씨 네. 이제 긴장이 좀 풀어진 것 같으니까 바로 퀴즈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발라드고요. 인기 발라드입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죠? 하지만 그렇죠. 네. 선택을 잘하시면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디 네. 구간을 한번 열어볼까요? 네. 저희 숨소리를 좀 그 26초 저희 숨 좀 그 네. 필터 좀 해주시겠어요? 네. 호흡기 문제 있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예. 26초에서 27초까지 들숨만 쉬시고요. 날숨은 좀 그만 얘기해요. 예. 자, 명하신지 가겠습니다. 26초에서 27초까지 선택하신 구간 드리겠습니다. 네. 모르겠다. 근데 아, 네. 어렵다. 정답 뭡니까? 자, 끝사랑 김범수. 뭐요? 김범수의 끝사랑. 확실합니까? 한번 듣고 지금 찍는. 흥분하셨어요, 네. 오. 자, 결과는요? 와, 끝사랑, 대단합니다. 이거는 진짜 와. 잘 열었어요. 네, 듣고 알았잖아. 예. 와. 대단하시네, 조명환님. 진짜 발라드 킹이시네요. 예. 네. 숨 좀, 제발 좀. 네. 아, 감수성 알겠으니까, 숨 감수성 좀, 삭제 부탁드리고요. 자, 명환씨. 일단 첫 번째 출연자신데 첫 번째 순서에 치킨을 획득하셨습니다. 채팅창에 네. 범상치 않은 변태다. 아 맞췄네. 또 숨소리 들어야 되라고. 지금 이미 실망하신 분들 있거든요. 네. 예. 거의 집이 습하세요? 그런 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예. 귀에 네. 물 나온다고. 아 그만 좀 달라고. 명아 씨 혹시 실례지만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세요? 저
회사원이에요? 누구를 이제 상담하고 이런 일은 안 하죠? 저 절대 네. 아, 회사원이시는데 뭐 밤에는 저희 미사리에서 DJ 하시고 이런 거 아니죠? 미사리 다 죽었어요, 요즘에. 예. 자, 일단 명아씨. 치킨 한 마리 획득하셨고. 여기서 한 번 더 가시면 치킨 두 마리를 획득할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 저기 거래처 컴플레인 같은 거 없냐고, 숨소리 때문에. 전화로 비즈니스 좀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목소리로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쪽도 적응됐어요. 이제. 그래요? 예. 네. 어떻게 할까요? 아, 한 번 더 네. 가죠. 한 번 더. 좋습니다. 목소리가. 네. 네.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 마리를 획득을 하셨고, 다음 것도 맞추면 두 마리가 되는 거고, 다음 문제가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0입니다. 아시겠죠? 아예 없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예. 네. 안 드린다는 얘기죠? 안 드린다는 얘기죠. 네. 네. 말 돌리다 보니까 잘못됐네. 자, 그럼 일단 아까 26초 구간 굉장히 잘 여셨고, 두 번째 구간입니다. 자, 어디를 열어볼까요? 31초. 31초. 좋습니다. 치킨 두 마리를 걸고 31초에서 32초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너무 길게 나간 거 아니야? 아~ 아~ 오늘 그 초니 PD의 컨트롤이 약간 지금 딜리버리를 할 때 그 약간 릴리즈가 많이 됐어요. 바이브 노래인데. 네, 바이브 노래인데. 아, 지금 숨소리 때문에 신경 쓰여 손이 미끄러졌대요. 아, 우리를 흔드는 사람이 있을 줄이야. 지금, 아, 지금 너무 싫어 진짜. 내려야 되는데. 아,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오래 가네. 네. 네, 바이브의 노래. 자, 제목 뭘까요? 정답은 3초 드리겠습니다. 자. 기회가 또 없나요? 한 번 더 있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뭐라도 얘기해 보세요. 어차피 기회 한번 쓰셔야 되니까. 네. 네. 수리야. 자, 그럼 결과는요? 야, 정답입니다. 자, 아, 제발 땡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여자 청취자 다 빠지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용원씨. 자, 채팅창에 치킨 다섯 개 그냥 드리고 끝내라고. 야, 이거 원샷 원킬인데요? 굉장히 지금, 예. 네. 알겠어요. 예. 말하는 것도 약간 목사님 같고 좋아합니다. 그 회사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업종이신가요? 전기 통신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정말 습하면 안 되잖아요. 완전 드라이해야 되는 쪽. 절대 안 되죠. 그쵸. 느낌이 약간 전도하면 가겠는데, 나 교회 지금. 네. 아, 주파수에 습기 찬다고 하신 분들 있고. 네. 감전될 것 같다고. 네. 혹시 가습기 만드시나요? 어우, 진짜 빨리 드라이하게. 아, 미스트 방송 그만하고. 명아씨! 네. 지금 폰 액정에 물 찼대요, 다들. 네. 지금 원래 전화하시기 전에 뭐하고 계셨어요? 한번 닦고 가겠습니다. 네. 아니, 뭐하고 계셨어요? 아, 여기 처갓집에 제사가 있어서 와요. 아, 제사를 지내고 있고 옆에서 지금 이제 맞추고 계신 건가요? 아, 지금 딱 전화가 왔네요. 아, 엄숙한 시간 끝나고. 계속 이제 제사 예. 지내시는 걸로 가시죠. 자, 굉장히 지금 눅눅한데. 어떻게 한 번 더 도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입절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아, 여기서 그대로?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두 마리를 획득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느끼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재미난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힘들었어요. 저 어지간해서는 제작진이 흔들리지 않는데 네. 너무 습해서 손이 미끄러질 정도로. 예. 아, 이런 분들은 약간 그 느낌 자체가. 예. 보통 전도할 때 많이 쓰거든요. 예. 네. 아, 진짜, DJ, 아까 그분이 DJ인가요? 물어보셨는데. 그래서 물어봤죠. 그쪽에서 라디오 하는 것 같다고. 전통적인. 저희 그, 유형제 가요쇼. 유형제 가요쇼. 어쨌든 근데 원샷 원킬로 네. 캐릭터는 있으셨는데 네. 치킨 두 마리 깔끔하게 가져가셨습니다. 아, 북태평양 고기압 빌런이라고. 아, 나도 모르게 겨울에 에어컨 제습 돌렸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수리아 아주 짧게 듣고 2부의 다음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야. 근데 원샷 원킬. 느낌이 원래 네? 약간 그 좋은 말씀 잘 알았습니다. 이 느낌이라서. 참고. 아, 따뜻한 목소리. 말하는 게 약간 그 부활의 김태원 씨 느낌처럼 비슷하고. 아, 참여자가 실제로 좀 빠졌는데. 알겠습니다. 태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더덕 퀴즈 쇼를 정용국 씨와 함께 노래 덕후 퀴즈 모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 1부의 조명화님이 아, 압도적인 습한 느낌. 네. 겨울철에 제습기 돌렸다고 하신 분들 있고. 네, 거친 숨소리로. 네. 네, 할 말 다 하셨고. 치킨도 깔끔하게 갖고 가셨습니다. 네, 겨우 참고 안 껐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겨우 참았다. 저도 참 이 헤드폰, 저희는 또 헤드폰으로 들으니까 더 힘들었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집에 제사 중이었는데, 옆에서 다 하셨어요. 잘 네.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 전기 쪽에서 일하신다고 했는데, 이름이 또 조명환. 네. 얼마나 조명이 환하겠습니까? 예. 아주 감, 자, 다음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느낌이 약간 그 사람 느낌 나지 않았어? 부타유발자에서 그 교수 있지? 그분 목소리가 엄청 굵으시죠, 그분은? 약간 느끼한 아~ 느낌이 살짝 있어서. 공학하죠. 어. 진짜. 근데 저 대상자 지금 바로 지나는 게 할 건데, 괜찮아요. 왜 이렇게 꼬르륵거리는 거야, 저기. 나도 밥 못 먹었는데. 아, 그러시네. 네네. 그럼 지금 연결해주세요. 네. 1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저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살고 있는 이지숙입니다. 이지숙님? 전주에 네. 계시고요. 오. 네. 맛의 본고장. 전주? 예향. 맞나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네네. 그럼 전주 사시는 분들은 뭘 많이 좋아하세요? 어떤 음식을? 어, 전주 사는 사람들은 다 잘 먹어서요. 특별하게 뭐 다 좋아하는데요. 솔직히 다 맛있죠? 김밥이야 뭐. 네. 네, 말할 것도 없고 뭐 반찬도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요. 근데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네. 게 네. 완전 사투리가 하나도 없네요. 전주는 뭐 전주는 사투리가 없어요. 네. 전주는 아. 사투리 거의 안 쓰시죠. 흥분해도 안 나오나요? 네, 맞아요. 예. 네. 남도는 좀 센데 네. 북도는 좀 안 세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또 살짝 있긴 있어요. 뭔가 이렇게 그 각자분 나오시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그리고 약간 네. 전주 분들과 맛집을 가면 네. 굉장히 긴장됩니다. 이분들이 맛에 대한 아, 그렇죠. 그 퀄리티가 높은 곳이라 웬만한 숟가락 내려놓지. 네, 어, 먹을만하네. 뭐 이게 엄청난 칭찬이에요. 그렇죠. 네. 아. 채팅창에 누나 남친 있어요?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남친 있나요? 아, 저는 결혼을 해가지고요. 그렇네요. 아쉬워요, 저는. 네네. 네. 뭐가 아쉬우세요? 뭐가 아쉬우시죠? 야, 너무 현실이다. 결혼을 해서 너무 아쉬워요. 아쉬워요가 이게 네. 기승전결 이상한데요? 네, 굉장히 좋은 문맥이네요. 네. 결혼해서 아쉽다. 네, 어. 좋았습니다. 네네. 누나, 우리, 누나, 우리를 동정하지 마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예. 지숙님. 네. 앞에 그 첫 번째 연결되신 분이. 네. 원샷 원킬로 해서 치킨 두 마리를 갖고 가셨어요. 아. 네. 발라드 좋아하시나요? 발라드 좋아하죠.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실 다 네. 좋아하는데 네. 요즘 저한테 꽂힌 노래가 그 이소라 씨의 네. 옛날 노래인데요. 이소라 씨의 그 트랙 3이라고 트랙 3? 아세요? 그럼요. 전 몰라요. 그 앨범은 다 제목이 숫자죠. 그냥. 네, 맞아요. 예. 네, 네, 맞아요. 어, 네. 혹시 한 소절 하시면 저희가 기회를 네. 한번 더 드립니다. 기회요. 네. 뭐 먹는 거 드린다는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기회를 드린다고요. 기회를. 아 기회요? 예. 아... 뭐, 보통 두 번인데 네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연결되신 청취자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네.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때 기회가 한 번이 더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그럼 할게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못하지만 그냥 네 할게요. 네. 잘 네. 들어볼게요. 네. 사랑이 그대 마음에 차지 않을 때 속상해하지 말아요. 네, 자, 이거 아까 뭐냐고요? 약간 영화 친구에서 아. 레인보우가 부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네 죄송해요. 저기 죄송한데 음이 다 하나였던 것 같거든요. 네. 난 처음에 자작곡인 줄 알았어요. 네. 어. 아, 방송 최초로 뭐요? 뭐예요? 아. 잘 부른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아, 남편분이 아, 잘 부른다고 아, 얘기하셨어요? 채팅창의 노래가 한옥이랑 잘 어울린다고 하신 분 있어요. 한옥마을 느낌이라고. 아, 네. 아, 궁상각시부를 들은 것 같다고. 네. 아, 저희 지선상의 아리아 같다고 하신 분도 있고. 네. 지숙씨, 일단, 예, 네. 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기회는 원래 두 번인데 두 번이에요. 네. 네. 네, 자, 아시겠죠? 아니, 원래 기회가 두 번인데 한 번도 획득이 안 됐다고요? 네. 그냥 두 번인 걸로. 네.
아, 누나 슈스키 나가보라고 하신 분인데.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방송 아, 불량이에요. 그대로 받으시면 안 돼요, 지금. 다들 네. 함정에 빠뜨리고 싶어 하시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퀴즈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기 발라드 모음이고요. 어디 구간을 열어볼까요? 저는 48초요. 48초요? 48초.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선택하신 구간 48초에서 49초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아, 잘 열었다. 오늘도 조금 길게 나왔네요, 이번에도. 네. 알죠? 아, 제가 다 미끄러가지고요. 아하! 네, 물론 기회는 한 번 더 있습니다. 네. 너무 길게 들려드려가지고. 일단 해봐도 돼요? 예. 네. 트라이 가능합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네. 저 어떤 거? 임창정의 임창정의 하루도 그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하루도? 잠깐만. 그 제목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하루도 그대를 사랑하지 않은 적. 하루 두예요? 하루 두예요? 하루도 하루도 그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아는 적이 없었다. 사랑하지 않은 적입니까? 사랑 안 한 적입니까? 그만해. 아니고요. 네. 그만 물어봐요. 왜 이렇게 물어봐. 구 선생님인 줄 알았네. 자, 네. 방금 무슨 소리였어요? 네? 뭐가 모르겠어요. 뭐가 버석버석했던 소리가 있어요. 희숙 씨 지금 어디 계시나요? 가글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제가 사실 노트에다가 적었는데 아, 지우는 소리였구나. 아, 이거 지우는 소리였구나. 네. 볼펜으로. X 하신 분. 아, 저는 그 입 헹구시는 줄 알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기회가 한 번이 날라갔고, 한 번 딱 남았습니다. 두 번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남았다고요. 아, 한 번 남았다고요? 네. 아까가 이제 노래, 이소라 씨 노래 불렀을 때, 네. 저희가 딩동댕을 쳤으면 기회가 두 번이 남는 거, 남는 건데, 그걸 땡 쳤잖아요. 아, 땡 치죠. 아, 오, 네. 지금 이해된 거예요? 큰일 났네. 네. 예. 그러면 더. 네, 몇 초 열어볼까요? 47초에서 48초요. 아, 바로 그 전 부분? 알겠습니다. 아하. 자, 파이팅 하시고 그러면 2초를 여는 효과가 되네요. 그렇죠. 47초에서 48초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못됐네. 네. 자, 어떻게 불과 1초 전에 이런 소리만 나나요? 예. 자, 피아노 소리만 났습니다. 피아노 소리만 났는데요. 네. 예, 그냥 그러면 네. 뭐 할까요? 폴킴. 어떻게 해요? 폴킴? 모든 날, 모든, 지금, 그. 신청곡인가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 문제은행처럼, 네. 오답노트가 있고, 하나 지웠어요. 네. 그죠? 네. 그 중에 피아노 나온 거 하나 고르신 거죠? 네, 맞아요. 피아노는 네. 거의 다 나오지 않나? 네. 자, 정확하게, 뭐라고요? 폴킴의. 폴킴의. 네. 모든 날, 모든 순간. 모든 날, 모든 날, 모든 순간. 폴김입니까? 폴킴입니까? 지숙 씨는 이게 네.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틀려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진짜요? 오~ 네. 결과는요? 자, 자 판단해 주시죠. 혹시 그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남편분께 하고 싶은 말씀. 그 말 틀렸을 뭐... 경우에 대비해서. 네. 그냥 다들 네. 사랑하고 네. 좀 열심히 좀 해서 돈 좀 많이 좀 벌어. 아. 네. 결혼한 게 아쉽다는 얘기가 왜 나오네. 지금 우리 이지숙 님이 아 이걸로 살림 좀 장만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한 느낌이 너무 아니, 커요. 아니 이게 아까 앞에가 그게 네. 이제 그 다 깔려있던 부분이었어요. 네. 결혼한 게 아쉽다는 부분이 아.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돈 많이 벌어오라. 네. 이런 결혼은 느낌이. 비즈니스다. 네. 아 박펠레의 세계관과 거의 비슷한 분을 만났습니다. 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과는요. 아 아쉽네요. 자 이승님, 근데 느낌이 너무 좋네요. 네, 채팅창에 네. 남편 이름 박문성. 아쉽게도 그 이여사님입니다. 네. 네. 아, 참. 자. 굉장히 잘 푸셨는데. 첫 번째 곡 굉장히 잘 들었는데 아쉽네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맞히실 줄 알았어요. 너무 유명한 노래라. 지금 뭐 계속 듣고 계시다면 또 오단 노트를 찢어버리시는 소리가 날 것 같은데.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이적의 다행이다 였어요. 네. 첫 번째 네. 거를 기가 막히게 알았는데. 아쉽네요. 자, 그러면 다음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이게 다행이다였구나. 화가 많이 났어, 지금. 결혼한다 아쉽다는 게. 아, 약간 지우는 소리가 너무. 나는 이제 입을 이거. 이거 하는 줄 알고. 다음 분. 네, 여보세요. 네, 저 최영진님이세요. 여보세요? 네, 최형수님이시죠. 여기.
네, 저희 배성재 팬인데요. 야,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름이 다 특이하다. 많이 없는 네, 이름이지. 그러게요. 네. 근데 얘가 확인해 볼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저 분당 사는. 여보세요. 네, 얘기하세요. 네, 분당 사는 최야탑입니다. 최야탑이요? 네. 야탑님, 그 동네 이름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명을 쓰시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유가 뭐 있을까요? 저희 배텐이 부끄럽다든가. 아닙니다. 아니, 무슨 얘기죠? 야, 혹시 이제 본인이 라디오에 출연하면 뭐 안 되는 이런 이유가 있나요? 수배 중이신가요? 아, 잘 못할 것 같아서요. 아, 못할 것 같아서. 일단 본당 사시는 최야탑님. 야탑.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일곱 살이요? 37살. 아, 37살. 앞에가 잘못 나온 거죠? 나 7살에 그런 줄 알았어. 지금 앞부분이 살짝 끊겨가지고. 7살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예, 그래서. 굉장히 영재네? 예. 뭐야, 이거? 아니, 이분 너무. 연결 상태가 안 좋아서. 아니, 할 말 다 하고 끊으신 거 아니야? 진짜, 진짜 7살 아니야? 야. 아, 엄마한테, 엄마가 방금 나타나셨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끊은 예. 거구나. 아, 야, 타봐! 그리고. 이거 방송에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저희.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전화 네. 끊겼습니다. 예, 아, 끊겼네요, 예. 전화 예. 끊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끊겼죠. 어. 자. 일곱 살만 듣고 전화가 끊겨가지고. 네, 진짜 일곱 살인 줄 알았습니다. 네. 엄마 자. 스매싱 느낌 났습니다. 여탑님? 네. 실례 좀 하시는 게 어떻게 되신가요? 저 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이요? 연구원. 굉장한 반전인데 지금. 뭘 연구하세요? 네. 저 TV 개발합니다. TV? 아니요. 저희 라디오인데. 자, 오늘 저희 발라드 퀴즈를 드리고 있는데. 네. 연구하시다 보면 음악도 많이 켜놓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음악 아예 안 듣시나? 네,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요즘 노래 잘 안 듣고요. 90년대나 00년도. 발라드 많이 그래요. 저희는 근데 이게 인기 발라드이기 때문에 요즘 노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혹시 뭐 즐겨 듣거나 즐겨 부르시는 노래를 하나 들려주시면 네. 저희가 판단을 해서 기회가 두 번인데 이 기회가 한 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이게 발라드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1분만이라도 예? 딱 1분만이라도 뭐야 이거? 아리랑이요? 1분만이라도 애국가를 불러주셨는데 발라드 아니죠, 그거는 랩이잖아요. 네. 나는 무슨 혼자. 저기 연구원 맞습니다. 네. 네. 할머니들이 다라다라. 타령, 타령. 네, 타령 느낌 항상 났어요. 네. 네. 아, 음정 좀 연구하러 오신 분 있고. 오늘 거의 다 원음으로 갑니다. 네. 차단해주시고. 네, 차단입니다. 네. 자, 야타님! 반야심경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기 발라드 중에서 어디 구간을 한번 열어볼까요? 두 번째 도전하신 분이 실패하신. 네. 48초 하겠습니다. 48초요. 자, 본인도 실패하겠다는 뜻인가요? 네,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48초에서 49초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하. 네. 거의 실패네요. 아, 자. 요거는 어떻게 좀 들어보신 노래일 수도 있고, 애매합니다. 네, 글자가 한마디도 안 나왔는데. 나왔어요. 이거 피아노 소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와,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네. 네. 저희랑 상의하시면 안 되고 문자를 맞추셔야 돼요. 네. 저희한테 뭘 알아내려고 지금 하시면 저희는 네. 꿈쩍도 안 합니다. 자, 예. 야타님 시간은 3초 있고 첫 번째 기회입니다. 정답 뭘까요? 3. 박효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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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사람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 네 글자로 끝인가요? 네. 네. 박효신의 좋은 사람. 자, 결과는요? 아, 아닙니다. 아, 채팅창에 카카오 TV 연구원 아니냐고. 파수란 얘기죠? 네. 파수 아니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자, 사토님. 네. 저희 배텐에 처음으로 연결이 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이게 그 1초 구간을 선택을 잘하시면 진짜 복불복으로 한 방에 빡 맞힐 수도 있고 아무리 아는 노래라도 구간을 잘못 열면 못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첫 번째. 당연한 구간... 얘기를 하고 그래요. 아니, 처음이신데. 네, 얘기 나도 해야지. 자. 두 번째,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디 구간을 열어볼까요? 55초 하겠습니다.
55초.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구간 55초에서 56초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오늘, 아, 이, 우리 최야탐님은 조금 어렵네요. 네. 예. 잘못했네요. 구간이 잘 안 열렸어요. 자. 자. 분위기 왜 이래요, 여기? 자, 야탐님. 네. 네, 정답 뭘까요? 아, 정말 모르겠는데. 네. 아까 나온 가사 중에 그대가 있었습니다. 그대. 발라드의 그대는 거의 한 만 곡 이상이죠? 10만 곡 되지 않나? 100만 곡인가? 네. 자. 지금은, 뭐가 나왔을까요? 얼마가 나왔대요, 얼마. 얼마? 자, 얼마 나왔습니다. 자, 저희 5초 드리겠습니다. 그대랑 얼마라고 예. 맞추라고요? 그대와 얼마. 자. 아, 용산에, 용산에서 부르는 노래냐고. 노래를 좀 읽고.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어디 보고 오셨어요? 예. 자, 정답 뭘까요? 3초 드리겠습니다. 3, 2, 한동근의 한동근의 그대라는 사치 그대가 나와서 그대라는 사치 그대라는 사치 자 혹시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 있으십니까? 하고 싶은 말 가족들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네 돈 열심히 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건강하고 돈을 열심히 벌겠다 왜 이렇게 그 생계형 네. 아, 도전자들이 많을까요? 자 일단 아, 한 마디 더 있는데 네네 네. 네, 치킨을 어제 먹었거든요 어 그래요? 괜찮다. 오, 쿨하게. 만약에 정답이면 반납하시겠습니까? 아, 그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결과는요? 네. 아주 칠하게. 아. 네. 네. 이분도 이제, 땡인 걸 알았는데, 만약에 맞으면요 하니까 살짝 맞았나? 이 느낌 들었다가, 결국 다시 땡이 됐어요. 저희는, 아, 기왕 떨어뜨릴 거면 높은 데서 떨어뜨리는 걸 좋아하는데. 자. 자, 어떻게, 이거는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노을이었습니다. 청혼. 그대와 얼마가 어느 구간에 나오는지 잘 찾아보시고 요즘 거의 시즌인데 결혼이라서 축가를 그렇죠? 굉장히 많이 부르거든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을 위한 청취자 퀴즈를 드려볼까요? 청취자 퀴즈요 청취자 퀴즈 저희가 자, 전주 퀴즈를 드리죠 네 자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 발라드 노래 중에서 랜덤으로 세 곡을 골라서 전주 부분을 릴레이로 엮어서 들려드릴 겁니다 네. 자 어떤 노래인지 노래 제목을 순서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자는 샵1077, 50원의 유료 문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세 곡을 모두 맞힌 분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해서 놀이동산 이용권을 보내드려요. 놀이동산 이용권? 네. 자, 그러면 문자 전용 퀴즈 릴레이송 들어볼까요? 제목만 보내달라고 하세요. 네. 자, 꽤 길게 나왔어요. 네. 예. 쉽네요. 자, 어쨌든 채팅창에 우리한테는 쓸모없다고 혼자 왜 못 갑니까? 저 혼자 가는데요. 그냥 이용하고 오시면 돼요. 네.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하고. 그렇죠. 자, 생각보다 앞에 이제 나왔던 음악들이 조금 길었어요. 그리고 사실 쉬운 노래를 저희가 골랐습니다. 예, 지금 다들 채팅창 보니까 거의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예, 근데 자. 두 개만 하고 하나 모르는 분들 안타깝네요. 무조건 세 개를 노래 제목입니다. 노래 제목만 순서대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잘 못 들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야, 확실히 발라드는 급하지가 않으니까 네. 일단 뭔지 딱 느낌이 금방 오네요. 쉽네요. 저희가 범위를 좀 넓게 했지만 발라드는 어렵지 않다. 나는 첫 노래를 알아서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네. 두 번째, 세 번째 모르네. 모른다고 이거를? 좀 몰라요. 노래 너무 안 듣는다. 이건, 이걸 모르면 어떡해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큰 잘못이야? 네. 자. 자, 채팅창에, 놀이동산 같이 갈 파수고 합니다. 글 올리는 분들인데. 앞서가지 마시고요. 자. 자. 세 곡입니다. 노래 제목 순서대로. 마지막은 배성재 주제곡 아니냐고 하신 분 차단해 주시고. 네, 발라드입니다. 발라드. 네. 자. 영화 보고 울었다고 하신 분들 있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번 더. 예. 또! 한 번 더. 알겠어요. 놀이동산 가야 되니까요. 네. 자, 들려! 드리겠습니다! 아. 촉촉해지는 노래가 벤텐의 멜로 나왔습니다. 자. 자, 여러분. 노래 제목만 어떤 노래인지 순서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청혼. 나 그때 결혼식 갔는데 앞 예식에서 축가를 불렀는데 신랑
신랑 친구가 노을의 청혼을 부른 거야. 신랑 친구가. 근데 뒤에 예식한 사람들 기다리고 있잖아. 뒤에 축가가 노을이야. 진짜 노을? 근데 삑살이 막 나는 거야 지금. 노을이 딴 데 거기 돌리더라고. 아, 그 얘기 좀 해. 뭘? 방송에서. 됐어. 여기서 방송에서 하라고 요즘 생각하게 만든 게. 비방요포. 한번 하세요. 그러던 거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다. 빌려 들어갈게요. 자, 노을의 청혼 듣고 왔습니다. 네. 10월, 11월 이 가을에 결혼한 분들한테는 축가로 정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결혼식장을 갔는데 네. 이제 예식장이 굉장히 빠듯빠듯하게 돼 있잖아요. 뭐 1시간 간격? 50분 간격?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아, 그거 되게 부담스럽죠. 그 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네, 빨리 이벤트 하잖아요. 네, 네. 이벤트 뭐 준비하셨어요? 상관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불친절하니까요. 예. 근데 앞에 이제 축가를 부르는데 보통 이제 가수분들을 안 부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 신랑 친구가 노을의 청혼을 아, 이 노래를 불렀어요. 야, 이게 쉽지 않은데. 앞에 전주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 핸드폰을 다 켜서 노래 부르는 걸 이제 찍죠. 근데 중간에 이제 음이탈을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럼 핸드폰이 몇 개가 다 내려가죠, 이제 슬슬. 근데 그 다음 제가 그 결혼식 사회를 보는 축가가 노을의 이제 전우성 씨가 부르는 예. 아, 그 뒤가 예. 그럼, 진짜 노을. 그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네, 기다리고 계시는데 예. 앞에서 음이탈 막 하니까 중간에 사라졌어요. 아, 진짜 가수가? 네. 아,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 사실, 뭐, 줄 서서 결혼한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한 시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결혼한 예식장 같은 데 가면. 그렇죠. 앞뒤로 그걸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대기하니까. 차이가 많이 났는데, 일단 뭐, 청원. 네. 그렇습니다. 노을 좋죠. 아, 저희가 사실 노래 나갈 때 이 얘기를 했는데, 빵 터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 역시 정욱 씨는 비방여포. 그래가지고, 아, 실제로 얘기해서, 풀어서 얘기해서 MSG 치니까. 그만해. 아,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네, 많이 떨어졌어요. 네, 채팅창에 지금, 아까가 더 재밌었다고. 사랑이 원래 그렇습니다. 네. 예측하게 얘기하니까 안 돼. 그래요. 아, 잔잔하다고. 아, 김샜다고 하신 분도 있고. 네. 자, 본방 초선이라고 지금 있어요. 비방여포 본방 초선. 내 편 하나도 없네. 자. 자,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전주 퀴즈 드렸는데요. 네. 자, 정답은 첫 번째, 이승철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두 번째, 태연의 만약에. 세 번째, 정승환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 네, 쉬웠어요. 예. 이게 쉬웠다고요? 쉬웠죠. 아니, 태연의 만약에는 이제 전주 듣는 순간, 띵! 듣는 순간 알게 되고, 가을에 라디오에 항상 트는 노래 세 곡 아닙니까? 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제 배디가 이렇게 항상 아는 척 하지만, 정답을 보고 읽는 거지 본인도 잘 못 맞춰요. 네. 물론 저도 이렇게 확인을 하고. 우리도 아예 모르거든, 진짜. 정답지를 확인한 다음에 확인하는데. 네, 제 곡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오늘 건 안 합니다. 네. 자, 저희가.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선곡표 게시판에 당첨 명단 올려놓을 테니까 놀이동산 이용권 받아가시고 혼자 가지 마시고 부모님이 다 듣고 네. 자 시간이 조금 남아서 노래 덕후 퀴즈 한 분 더 모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잠깐만. 사실은 I will make you smile. 놀이동산 어디 거야? 에버랜드요. 에버랜드야? 아, 너무 춥겠다. 뭐, 그, 사파리도 이용되는 건가? 사파리를 간다고? 어? 사파리를 간다고, 놀이동산 가서? 입장은 다 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 에버랜드 가면 초식 사파리 있고, 아니, 빨리 육식, 빨리 하잖아요. 육식 사파리 있고, 그런 건 추가요금으로 가잖아. 받으실... 자, 네. 그냥 이용만 하는 거야, 이렇게 와서. 아, 근데 자유이용권이겠지. 자유이용권이겠지. 오, 선체스. 시간 다 했다. 지난주에 선체스가 저기서 팟캐스트 끝나고 가길래 시간 되면 배텐 들르라고 해서 지금 방금 한번 이렇게 인사 역시 우리 김선재 아나운서입니다. 야,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축가 부르는 애들은 밖에 퀵서비스 오토바이가 와 있어. 사람 태워 갔다 갔다. 아, 여러 번 해야 되니까? 나는 1년에 하나. 강남에 예식장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강남, 천호동, 갑자기 뭐 어디 넘어갔다가 뭐 신림, 이거를 하루 6개씩 찍으니까, 와, 전용 오토바이가 따로 있더라고. 아, 결혼식 사회는 진짜 못하겠어. 축가는 가능한데, 사회는 안 되지. 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정답 올려줍니다. 자, 시간이. 추리덕후 퀴즈? 다음 주? 네. 저희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어? 네? 그냥 가는 거야? 업그레이드 됐어?
아, 그래도 이미 된 걸로 우리 알고. 된 거 됐다고? 난 모르는 얘기인가? 아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출이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가지고.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네, 진짜. 혼자 가지 마시고, 부모님이 가도. 자. 자, 했고. 예. 아, 다음 주는 다시 돌아온 추리덕후 퀴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네. 그냥 돌아온 거예요? 정영 씨가 굉장히 언짢은 코너인데. 할 말이 없어요. 앞뒤 문장이 맞지가 않아. 오늘 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결혼했는데 아쉬워요 같은 이런 문장이에요. 아. 네, 앞뒤가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요. 네. 자, 아무튼 저희가 좀 더 유연하게 다 주는 느낌으로 도전자가 자신 있는 주제를 고를 수 있게 열어뒀으니까 예상 문제를 마음껏 뽑아놓고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자신이 고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아니, 근데 분야만 고르는 거지. 네. 정답은 이제 저희가 그 중에서 따로 제작진이 또.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한국 축구 선수. 그건 이제 너무 네. 협소한 범위는 저희가 안 되고. 거기까지 생각 안 했구나. 네. 네. 자. 자, 저는, 많이 열어놨다? 업그레이드 됐다, 이 얘기죠? 지금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 너무 많이 물어보지 마시고. 너무 뭐라 그래요? 네, 방송국 놈들이 얼마나 더럽게 또 하는지. 어차피 볼 수 있어요. 청취자들과 방송국 놈들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결국은, 결론은 더럽다. 예. 어떻게 되는가 하면 더럽다. 그렇죠. 네. 자, 추리덕후 퀴즈에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추리 달고 신청해주세요. 정답을 맞히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니까. 쎄쎄. 네. 네. 아, 그 코너 대책 있냐고 물어보고 싶은 있고. 일단 가는 거예요. 네. 자, 아, 정용욱 씨, 많이 파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리덕후, 아, 이게 제목이 너무 좋은데. 추리덕후. 제목이 좋잖아, 추리덕후. 그럼요. 어, 배고파. 아. 라면 한 번 더? 아, 안 돼. 내일 아침에 사회봐야 돼. 결혼식 사회 있어? 아니, 창사 기념식. SBS? 응. 죽겠다. 결혼식 사회랑 회사 내부 사회가 제일 떨리죠. 아, 우리는 개그맨들 사회가 제일 힘들어. 그지? 물로 그냥 쳐다보고 있잖아. 우리 그때 그 후배 결혼하는데 주례를 누가 봤냐면 한기범 씨가 본 거야. 자, 레코딩 좀 돌릴게요. 근데, 잠깐만, 좀 틀고 얘기해보자고. 어. 뭘? 이제, 개그맨들이 오면, 그, 사회를 보는 사람도 굉장히 긴장되거든. 그죠. 애들이 이제 다 알아, 레퍼토리를. 개그맨들의 사회니까. 난리지, 근데. 어렵죠. 처음부터 그냥 개인한테 막 욕하고 시작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벤트 오늘 뭘로 하냐. 아. 이건데, 딱 다 보고 있는데,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어. 근데 주례가 한기범 씨잖아. 갑자기. 한기범 씨 오늘 축하하는 날인데 저쪽에 농구공 하나 드릴 테니까 뒤에까지 드리블 한번 하고 갔다 오세요. 주례 선생님한테 주례 나와가지고 끝까지 신부 대기 하는 데까지 드리블 한번 갔다 오세요. 10초 안에. 근데 그걸 한기범 씨가 한 거야. 주례 선생님이 너무 빠른 거야. 그게 생각보다 빵빵 터지더라고. 진짜. 사회자는 누구였어요? 살짝 같은 개그맨. 아, 누군지는 밝히기 어렵습니까? 아, 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난 그게 너무 웃겨서. 키가 2m 정도 되는데, 네. 주례 선생이 갑자기 하얀 장갑 끼고 졸려 막 뛰어가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아, 완전 롱다리잖아요. 네. 야, 그래도 선출이 또 주례 선생님인데, 그 자리에서, 무게감을 그래도 내려놓고. 네, 내려놓고. 자, 하셨네. 출발! 그럼 바로 뛰고. 근데 장갑 끼고 드리블이 되나요? 어, 잘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선수야. 아, 역시 네. 선출이라서. 아, 그럼 저는, 아, 차범 감독님 드리블 좀 해보시라고 축구공 드려도 되나요? 축구공 저쪽으로 안 드세요!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예. 아무튼 그, 주례 선생님을 넘는 게 또 사회자의 권력이라서. 그렇죠. 정영국 씨가 주례 선생님 능욕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저요? 예. 아, 최고죠. 예. 예. 처음부터 얼굴 깔고 하니까. 만삼창 시키고. 예, 만삼창 다 시키고. 예. 시끄러운 거 봐봐. 갖다 드세요. 예. 자, 얘기 왜 했죠? 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앞에 아, 주례 가는 게 너무. 따라가시고, 혼자 가지 말고. 근데, 우리는 아예 모르거든. 자. 근데 한기범 씨, 그 리액션이 더 웃겼어. 응? 그리고 걔가 농구공을 갖고 왔어. 굉장히 긴장되잖아. 사회를 보는 사람도 굉장히 긴장되거든. 그죠. 애들이 이제 다 알아, 레퍼토리를. 그 사회를 보는 사람도 굉장히 긴장되거든. 오프닝 클로징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 때울 때 오프닝 클로징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도 굉장히 긴장. 아까 거에다가. 알려. 아예 모르거든, 진짜. 정답지를 확인한 다음에 하긴 뭔데? 결혼식장 에피소드가 참 많아요. 너무 많죠.
우리는 아예 모르거든. 실제로 얘기하면서 풀어서 읽고 있었다고. 어. 착하게 읽으니까 안 돼. 그래요? 아, 잔잔하다고. 아, 김샜다고 하신 분. 결혼 진짜 많으니까. 보는 사람도. 여러분, 이수님은 커피는 꼭 스타벅스만 먹습니다. 네, 건방 따는 거죠. 얼마 전에 개그맨 뭘 또 열어야 되잖아. 아니 홍기훈 선배님이 아니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일단 들어보고 들어보고 리드멘트 자 해 자 참 그 결혼식 가면 에피소드들이 물렸어 사실 오케이 그 결혼식 가면 그 에피소드들 많이 갖고 오시니까 아 그게 이제 얼마 전에 그 저희 가장 무섭기로 소문난 M본부의 홍기훈 선배님이 아 그 개그맨들 사이에서도 제일 무섭다는 분 거의 이제 전설이죠. 예. 살아있는 전설인데 예. 이제 같이 지내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그분이 결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그렇구나 하고 있었어요. 예. 하고 있었는데 딱 봤더니 우리 가게 앞에서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 앞에 엄청 비싼 웨딩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딱 나오면 정면으로 보이거든. 가게가. 예. 그래서 저는 아 2시에 예식이니까 7시에 가게 나가야지. 아 피하려고? 네. 예. 안 나갔어요. 예. 그렇게 보다 한 7시에 나갔지. 예. 근데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필요는 우리 가게에서 하네? 그래서 갑자기. 홍기훈 씨가 거의 와 계시고? 아, 처음에 기훈 형님이 안 왔어요. 그랬다가, 딱 보더니, 틴틴파이브도 하고 오시고, 오, 선배님들 오신 거예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 니가 하는 거니? 아, 예, 안녕하십니까? 기훈이 올 거야? 예, 오신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딱 봤는데,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오, 딱 오랜만에 봤는데도, 예. 그 포스가 있는 거예요. 아. 니가 여기 왜 있어? 아, 우리 가게니까 있는 거잖아요. 어이구, 예, 장사, 오, 어, 그래, 고마워 하고 왔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걸리는 건 걸리더라고요. 네. 피해도 안 될 거 안 되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피로연을 왜 곱창집에서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니까. 네. 아, 그리고 그 개그맨 분들이 이제 사회 볼 때가 사실 제일 떨리지 않습니까? 개그맨들 앞에서. 그런 식사회. 가장 떨리고, 그러니까 예. 유재석 선배님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예. 왜냐면 정말 많은 개그맨들 앞에서 많이 봐주시잖아요. 아. 근데 이제 우리 진짜 친한 개그맨들끼리 보면 그게 진짜 재밌거든요. 그래요. 예. 말 막 하고. 네, 신랑 뭐 친한 거 있고. 네. 여기까지 하면 되죠. 좀 더 볼까? 용접. 그리고 뭐, 신부 지금까지 진행했던 일 두 시간 돼가지고. 말박하고. 네, 신랑 붙여보겠습니다. 네. 파티. 사람 모듈식 녹음. 모듈식 녹음. 굉장히 긴장되거든요. 그죠. 애들이 이제 다 알아, 레퍼토리를. 초니화학. 네, 네. 말박하고. 네, 신랑 거, 친한 거 있고. 저번에 강재준이랑 이 아, 뭘 또 해, 이게! 왜. 아, 이야기 보따리, 이야기 보따리. 아까, 오늘 첫번째 중에 누가 제일 재미없었어? 아, 야탑. 야탑 빼겠습니다, 그럼. 아니, 이거. 아, 일단, 잠깐만. 아, 다시 시키면 절대 안 하는 분이다. 어, 자. 자, 뭐 또 있나요? 아, 그러니까 이제, 개그맨들끼리 네. 있으면 항상 해프닝이 많이 발생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개그맨 강재준 씨랑 이은영 씨가 결혼을 했거든요. 네네. 네, 결혼했는데 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그때 축하 잘 안 하시는데 성시경 씨가 오셨거든요. 오. 성시경 씨가 노래를 딱 불러주는데 갑자기 노래 부르는데 신부가 뛰어가서 앉더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뛰어가서 앉는 거야.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가 없어진 거야. 어, 어딨지? 그러니까 이재석 선배님 보고 있다가 예. 너 일로 내가 알아줄게 해서 신랑 알아주고. 그러니까 해프닝이 많아요. 야, 재밌더라고요. 역시 개그맨들의 사회니까. 앞으로 이제 이번 주 아 이제 홍연아 씨랑 김민희 씨가 결혼하는데 거기도 아. 이제 좀 기대해 볼 만하죠. 아 사회 유재석 축가 성시경 완전 블록버스터였네요. 네. 근데 신부 갑자기 뛰어와서 웨딩 드렸어요. 아 그럴 만하네. 네. 성시경도 되게 놀랐어요. 네. 아 정말 그 정영국 씨의 사회 경험 그리고 또 이제 개그맨들과의 그 커뮤니티. 네, 우리가 이제 예, 거의 밑바닥에 에피소드가 많아가지고 너무 앞으로, 많죠. 앞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행사가 없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네. 광고를 뺄게요. 청자 퀴즈 뺄게요. 청자 퀴즈 뺄게요. 아, 나 놀랐는데. 아, 청자 퀴즈 딱 빼면 시간 딱 맞을 것 같아. 청원 노래야. 왜 이러겠네. 아니, 청혼이 안 붙는데, 그러면? 이게 청혼이 안 붙는데? 청혼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 청혼이 있어야 되는데. 뭐? 역전했다고? 오. 야, 이거 진짜 많지. 0점인데? 오, 역전했네. 어, 저희. 야. 7차전. 여러분 내일 SBS 아나운서 팀의 일정이 완전 다 바뀝니다.
뭐야? 아세요? 피부, 혈관, 뼈, 세포의 중심엔 DNA가 있다. 버튼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산테스가 못 나오니까 이게 가기가 이제 얼마 잘못된 건가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찰지메 선수를 붙여놓은 것도 굉장히 핸드폰도 바꿔야 되는데 아이폰? 아니 난 아이폰 안 써. 삼성밖에 안 쓰는데 아이폰 어려워. 특히 이번 한국 시리즈 들어와서 부산의 이 타격이 지금 정규 시즌 우리 녹화 끝난 거? 네, 잠깐만. 아 이제 홍해 이거 다 어떻게 넣지? 됐다 이 얘기죠? 아스돌 게시판에 말머리 추리 쎄쎄.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캐니지로 마무리할게요. 됐거든요. 네. 네 그러네. 캐니지로 마무리 클로징. 11월 19일 월요일 배성재 10 들어오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자 9회 자, 저는, 아니, 열어놨다. 업그레이드 했죠. 아, 자, 추리더 쿠키즈에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봅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기가 많이 잘못됐네. 없어? 제 팀 있는데 잘못됐어. 잠깐만. 제 팀이 좀 많이 있는 거죠. 아니, 직원이 바퀴를 먼 사람 보고 있는데? 아, 곱창 먼 사람 보고 있죠, 먼 사람 보고 있죠, 여기. 현재 먼 사람 보고 있죠. 뒷짐지고 있네. 어, 손이 없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목에 수건 두르고 있는 거야? 아니 아니야. 카라틴데 색깔이 틀린 거야. 잘못됐지. 네, 보통 직원이 세 팀이라도 바쁘려면 이제 막 고차장 더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이제 이미 다 와서 아까 들어온 손님이란 얘기지. 잘못됐지 뭐. 한 번 잘못했니? 웨딩홀 쪽을 보고 계시네. 한 분 더 합류하는데? 먼산 보는 팀? 같이 보겠네 여기서. 너무한 거 아닌데 지금. 절인데 봉은사인데 봉은사? 저 오늘 원곡 시작하는 거 먼저 드릴 이것만 먼저 드리면 되죠? 배고픈데 너무 배고픈데 진짜 참아야지 오빠 안 되네 전부 빨간색 저기다 해야 되나 이거? 아니 결혼식 버전으로 끝나네 결혼식은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이게 어플이 린드블럼이 나왔어 전역자 결혼식은 재밌어 근데 와 내일 누구 선발해 보면? 그러게요 그래? 프랭코프는 너무 급한데? 유희관 와 린드블럼이 나왔어 유희관이 그러면 내일 잘못됐네 선발을 스트라이크 아 48분 땡큐바이비 아 스윙 스타벅스 보여줘야 돼 왜? 난 스타카 있어 보이니까 나 진짜 스타벅스 에이씨 뭐 죽질 않아 사진 찍고 사진 찍고 깨지면 어딨어 안 깨져 버리면 되지 먼저 하나 두 번째 볼게요 하나 둘 셋 진짜로 갔죠 참, 오빠 여기 좀 아 이거 신 신고 문자? 배달 배달? 배달 알림 문자? 배달 들어왔다고 이거는 웃긴 게 뭐지 소 음소거를 해놔도 이게 떠 원아웃 퀸은 나중에 하겠지만 앞에 30초가 금지구역이에요. 아, 30초가? 너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퀸 너무 쉬울 것 같은데. 30초 금지구역이에요. 다녀오겠습니다. 한번 많이 쉬어도 되니까. 다음 주 없고, 다음 주에. 네, 일단 생각이 있다. 형제 어디 가? 아, 생각도 있구나. 네. 형제 어디 가? 호주. 호주? 뭐 준 게 있어? 우즈벡잔. 아, 우즈벡잔. 잠깐만. 어떻게 가요? 담배 피러.
아, 목이 안 좋아서 도라지 집 먹잖아.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도라지 집을 먹잖아. 저희도 끄고 끌까요? 네. 파울.